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채팅창에서 네. 장 본부장님 표정이 어떨까 오늘 궁금하다. 오늘요? 네. 오늘은 표정을 관리 못할 정도로 저기 뭐 볼일 보다가 오는 바람에 아 바쁜 네, 그냥 바쁜 일 있으셨어요? 장을 좀 못 봤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나스닥 선물이 1.5% 빠지고 있고요. 예. 유럽 증시는 반올림하면 3회 가깝습니다. 하락률이. 사실 이제 네. 오면서 본 거는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 82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거의 90만 건 가까이 많이 나왔죠. 8월 20일 이후에 최고치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흐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맵부터 보면요. 맵부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애플이 많이 빠지면 다음날 애플이 반등하고 또 아마존이 올라가면 다음날 아마존이 빠지고 네. 약간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의 시장 흐름들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금융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이 큰 박스가 알고 있는 IT고요. 그 다음 박스가 헬스케어인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IT 헬스케어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일단 시장의 주도주들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작은 업종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IT가 올라와줘야 된다. 근데 IT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좀 그 정리해갖고 왔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 부양책은 답보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 오늘도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약간 안개 속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역시 존슨앤존슨 1날 1리까지 해서 실험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대선은 아시겠지만 시장 권투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2차 확산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프랑스가 국가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유럽 쪽에 상당히 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영국은 약간 락다운 이전까지 갔고요. 사실 그 유럽 쪽에 코로나 확산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다시 한번 이동 제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주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더 약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내용이 안 좋은 건데요. 플러스 하나 더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표까지 안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게 없어요, 별로. 좋은 게 없어갖고 제가 오면서 내내 뭐 좀 하나 좋은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요. 좀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나쁜 거대로 또 좋은 예, 날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좋은 게 그나마 있다 그러면 한 이틀 연속 빠진 게 그나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데 오늘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것도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이기면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게 오늘 나온 표인데요. 쭉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에 압승했을 때 승리했을 때 보는 쭉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에 보게 되면 시장이 다 올라왔어요. 봤더니 저도 이게 사실 이 표를 보기 전에 상당히 의아했는데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연평균 13.2%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치게 되면 바이든이 이겨도 시장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진짜 올라갔나 싶었는데 세 번을 빼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예, 여기 나와 있는 예. 그 이후에 예. 얼마나 본 겁니까? 이게 보게 되면 1951년부터 2010년이니까 60년 동안 본 거거든요. 그동안 주가는 장기 우상향했으니까 어딜 끊어도 올라가는 예, 어딜 거 아닌가요? 끊어도 올라가지만 특히 이제 바이든이 되면 민주당이 되면 세금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 같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든이 승리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바이든이 뭐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두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나온 지금까지의 표를 보게 되면 63.6%로 바이든이 우세한 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 옆에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뉴욕타임즈의 2016년 11월자의 기사거든요. 그때 보시게 되면 힐러리가 무려 85%로 앞서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당연히 이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뭐 바이든이 앞서지만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이건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불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위아래 출렁임이 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이 우세한 걸 치면서 최근에 클린에너지 ETF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볼은 ICLL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한 50%가 3개월 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ETF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건데 네. 그만큼 바이든이 이런 걸 많이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베팅은 좀 저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ETF들이 결국에 가게 되면 실적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린 에너지 쪽의 실적들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게 초기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기니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올라오는 그런 폭들은 상당히 많이 과하게 올라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그 포인트가 실적은 안 나와도 미래의 스토리가 좋으면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실적은 그렇죠. 좋지만 예, 그렇죠. 미래의 스토리가 암울하면 그런데 그렇죠. 저거는 혹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실적에 대한 또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 실적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클린 에너지 쪽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모든 클린 에너지 ETF가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갖고요. 다시 한번 우려가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적 금융주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유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대 마진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 아시겠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빅포 은행의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들은 거의 8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경기 안 좋아서 네. 못 갚고 탕감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떼이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런 쌓아놓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가고 있고요. 이게 보게 되면 대략 한 8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실적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백을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비자 수익에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런 걸로 의존하는 것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런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은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주식 보유 순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50위 종목을 봤더니요. 금융주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싫어하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잘 매수 안 하시는 거죠. 금융주가 보게 되면 상당히 무겁다, 뭐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보유하지 않는 그런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고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JP모건 체이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위권까지 찾아봐도 전혀 금융주는 안 보이더라. 본부장님이 하나 넣는다면 JP모건 체이스예요? JP모건 체이스 아니면 뱅크 어메리카를 느꼈지만 하여간 뭐 뱅크 어메리카나 뭐 다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아마 안 사실 것 같은데 언젠간 한번 금융주가 또 올라올 일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금융주가 한번 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약간 정리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일 수 있는 보면서 금융주가 없는 건 좋은데 최근에 한 두 달 동안의 종목 움직인 거 보니까 그 정말 시장에 주목이 없는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돼갖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주식 자체의 밸류보다는 어떤 꿈과 희망에 많이 베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또 갖고 왔는데 딱 보면 여러분들이 상업은행하고 투자금을 비교해봤더니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좋았지만, 아니, EPS는 좋았지만 매출이 약간 덜 나오는 모습. 네. 그 다음에 또 웰스파고는 매출은 안 좋았지만, 매출은 좋았지만, EPS는 못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뭐가 하나 안 좋은 거죠. 근데 옆에 있는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인데요. 둘 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상업은행이 아니고 투자은행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모건스탠리 역시 실적이 좋았는데요. 조금 이따 정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주 외에 전반적으로 바이백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3,190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현재 바이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쫙 보시게 되면 이게 10년 전의 표인데요. 거의 그 무렵까지 내려와 있다. 그만큼 이제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백을 좀 해주면 좋은데 시장에 바이백이 거의 안 나오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시장에 어떤 하나의 수급이 약간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건스탠리 실적을 한번 볼 건데요. EPS가 1.66을 크게 초과해서 1.18이 나왔고요. 근데 매출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예상치보다 한 10억 달러 더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 관리, 트레이딩, 채권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이자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은행들은 보통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융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거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직접 PI를 트레이딩? 수수료 포함하고 자기 프로덕트 트레이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입, 자기 돈으로 매매하고. 그래서 예대 마진 말고 나머지. 네, 그렇죠. 예대 마진으로 가게 되면 일단 수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자산관리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트레이딩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네. 다 모든 분들이 지금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건 스탠리까지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해서 금융주 실적이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즈니 하나 좀 볼 건데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갔는데 지금 딱 다시 한번 그 자리까지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이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에 집중하게 되면 테마파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그쪽에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수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디즈니 플러스의 수많은 조그만 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예,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미없는 많은 것들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뭐냐면 1년에 5편 되게 인기가 좋았던 영화가 있었대요. 근데 디즈니가 앞으로 그런 게 찍을 게 아니고 짜잔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가치를 저하시킬 것이다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디즈니의 가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과거의 영화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라이온킹 같은 것들. 근데 앞으로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흥행주에 약간의 그런 영화를 많이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약간 디즈니의 가치 저하는 될 거라고 좀 저도 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들 한번 기억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누가 저런 주장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예. 근데 사실 이게 오늘 CNBC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저는 저런 논리라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저런 비난을 받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소수의, 예,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에 집중하다 보면 이마트는 보통 매장들은 다 소홀히 할 거니까 큰일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냥 그런 건 아닐 거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넷플릭스와 대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화를 돈 많이 들어야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돈을 찍다 보면 사실은 테마파크라든지 본연의 어떤 업무를 못하고 뭐 약간 분산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큰 싸움 될 것 같은 걱정.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하고 예.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네네. 그리 유리해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소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은 좀 싸우길 기대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을 다 되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디즈니를 좋아하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 같고요. 네. 디즈니가 그 국내에서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할 종목이 항상 1위 뽑혔던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한참 동안 주가가 재미가 없어갖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것을 봤고요. 뉴스 좀 볼까요? 예, 뉴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시장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지금 이제 선물 잠깐 볼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입니다. S&P 500이 1.24%, 네. 다우가 1.22%,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1.52%를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연,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해서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더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추가 부양책의 지연이라면 오프라인 인더스트리가 더 타격을 받을 텐데 왜 네.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빠질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들은 빅파이브 종목들이 하락을 더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그냥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앞에 있던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사실 바이든이 우세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떼라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맨 앞에 빠지는 것들이 빅파이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더 많은 폭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모건스탠리부터 보게 되면요. 모건스탠리 얘기했지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28대 1.66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좋은데 실제 주가에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점수를 많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나와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잘해야 본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또 나왔는데 온라인 부츠 얼라이언스는 그 저희 IFC 몰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좋은데 장사가 안 되는 약국 체인점인데 이것도 실적이 나왔지만 이거는 실적을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워낙 그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거의 주문을 못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2%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나왔는데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 많이 빠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더 빠지겠냐. 예. 실적 나쁜 것도 예상했으니까. 더 빠지겠냐.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7.53대 8.16까지 더 못 나왔지만 손실이 더 커졌지만 네. 아마 주가가 더 빠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쯤에서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네. 프리마켓에서 1% 빠진다고 하니까요. 거의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철도주들이 꽤 좀 잘 오른다는 뉴스를 얼핏 들어서 저도 열어봤더니 여행을 이제 철도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하나 하고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유니어 퍼시픽 그다음에 CSX 같은 철도가 잘 되는 이유는 네. 혹시 그 이사 같은 거 네.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어떻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삿짐 짐 옮긴다든지 예. 그러니까 어떤 큰 물류 예. 보통 물류 이사를 포함한 모든 물류 사람 여행 가는 예, 거 아니고요. 예. 다 철도로 이용하거든요. 아 요즘 교회로 이사 가시는 분들 많아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가고 네. 그다음에 기차에서 짐은 뒤로 따라온다. 2주 뒤에 따라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사 시스템인데 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여행도 플러스 그다음에 이사 플러스 이삿짐 때문에 물류까지 포함해서 지금 유니온 퍼시픽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 주가 오르고 그렇더군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철도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는 올라가지만 철도가 아, 웬 철도냐라고 하시면서 이걸 뭐가 되느냐 하시는데 네. 지금 북미 쪽에 특히 철도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 트레일러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트레일러가 그당 그러니까 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철도를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런 관련 기업도 올라가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네. 여행을 철도로 하시면 여행을 굳이 비행기로 안 하실 이유는 뭔가 기차 안에 밀집도나 비행기 실내의 밀집도나 비슷할 텐데 싶었는데 오히려 철도 여행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철도 여행이라는 게 상당히 여행할 때 불편하거든요. 해보시는 네. 분들 아시겠지만 예.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뭐 나머지 부분들은요 특별한 기사가 없어서 오늘은 예. 네. 아 AT&T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AT&T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 TV를 좀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똑같이 또 DC 네트워크를 또 인수하는 것도 일단은 허락을 안 해주는 거 당국에서 약간의 지금 AT&T가 그 뭔가 사업을 다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뭔가 팔아서 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돈도 없고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빨리 케이블 TV를 팔지 않으면 네.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AT&T는 뭐,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미국의 전화 사업 계속 하나요? 통신 사업, 인터넷 사업 KT 같은 하고 똑같은 예, 모델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일정하게 매일 현금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데 예. M&A를 너무 많이 헛된 M&A를 많이 해서 돈이 별로 없어. 돈이 자산 중에 현금 예. 비중이 낮군요. 사실 다이렉트 TV를 이거 아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490억 달러 인수했거든요. 네. 원으로 치면 55조 원 정도로.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 큰 바가지 아니었냐. 이걸 왜 그렇게 인수하냐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인수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에 파냐면 55조에 산 걸 한 23조 원 정도.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25조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아닌데 이게 네. 뭔가 잘못된 M&A였다는 거지. 사실 거기서 남기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AT&T의 큰 실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 그렇지만 버라이존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버라이존은 다르게 움직이니까 만약에 통신을 본다 그러면 네. AT&T보다는 버라이존을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초고속 5G 하는 게 버라이존이죠? 네 맞습니다. 로쿠가 또 최근에 좋은 의견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로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셋톱박스인데
딱 TV에 꽂는 순간에 넷플릭스 포함해서 모든 그 영화 그 TV 프로그램 볼 수 있는 네. 네. 그건데 미국에서 가장 핫한 어떤 세트박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크만 로크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까지 전부 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네. 이 기사가 네. 지금 조금 전에 그냥 페이지 열어보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저 뉴스 지금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본 거죠. 근데 이게 딱 보면 무슨 뉴스인지 확 아나요? 보통 실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투자 의견 상향, 하향 소식들이 거의 이 문장 자체가 아주 규격화돼, 정형화돼 있어요. 실시간. 예, 딱 보시면 저희는 실시간 뉴스 동시 통역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럼? 예, 딱 보시면 와. 딱 나오잖아요. 분기 로스. 딱 나오기 때문에 보통 딱 보면 이 CNBC 기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나중에 어떤 분 보시더라도.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별로 중요한 뉴스가 없으니까 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얘기할 때 그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이 네. 못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잘 나왔는데 빠지는 게 있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개중에 잘 나오더라도 네. 주가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못 나왔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겠냐라고 네. 네. 나와주면서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똑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죠. 예, 지수가 오늘 빨리 들어오네요. 야후가 오늘 빨리 들어왔는데요. S&P 500 1.36%고요. 예, 다우가 1.07%, 그다음에 나스닥이 1.65%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종목으로 보게 되면 예, MS가 1.88%, 아마존이 2.34%, 애플이 2% 가까운 하락.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해서 네. 약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까지 싹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금융주 빠지고 IT 빠지면 시장은 뭐 여지없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모습이 오늘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오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문우시 장관하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뭔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만약에 추가 부양책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오늘 상승은 약간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나오면 계속 대선 때까지 계속 이 분위기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자체만 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커진다는 부분이죠. 네, 점점 코로나가 커지면서 진짜 부양책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경제가. 네. 그런 부분이 짬뽕이 되면서 혼합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럴 때 나스닥의 원택트 주들은 꽤 올랐는데 그렇죠. 시장 분위기는 네.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10월 15일 미국 시장 오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장 조금 보시다가 일찍 주무시는 거 아시죠? 예, 내일 아침에 또 빼야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